오늘은 박주갈이 지금 박주갈이 꽃이 열매를 또 맺으면서 또 꽃도 한참 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박주갈이 꽃차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채취해서요 깨끗이 세척하고 하루를 위조를 했습니다. 요거 시들임을 했습니다. 그 지금이 딱 꽃차 이제 덮기가 딱 좋을 때입니다. 잎도 지금 몇 장을 채취해 왔습니다. 박주갈이는 잎부터 해서 뭐 꽃 열매까지 정말 굉장히 효능이 좋은 그 약재입니다. 약초입니다. 네, 오늘은 박주갈이 꽃차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한지를 펜 위에 두 장을 깔았습니다. 꽃 이렇게 다 잎이랑 같이 이렇게 올렸고요. 온도는 F점으로 두겠습니다. 10분 정도로 이렇게 덮음을 합니다. 한 5분 정도 있다가 한번 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 뒤집어 주셔도 되고요. 아니면 이렇게 교관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. 한 5분 있다 한번 이렇게 뒤집어 주고요. 그리고 10분 있다 한번 내려서 식히고 또 덮음 계속 이렇게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한 10분 정도 지났습니다. 한번 식혀주겠습니다. 부채로 열기를 빨리 좀 식혀주고요. 그리고 그늘에서 한 30분 더 식힌 후에 다시 같은 방법으로 덮음하도록 하겠습니다. 온도 F점에 두고요. 한지 두 장 깐 상태로 10분 덮음과 30분 식힘을 정말 7번 정도 했습니다. 예, 다 수분은 다 말랐습니다. 마지막 한지를 빼고요. 한지 빼고 온도 2단에 두겠습니다. 2단에 두고요. 고온 덮음을 한 30초 정도만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온 덮음 마치고 수분 확인합니다. 요 팬 위에 요 찜기 올렸습니다. 면보를 깔았고요. 꽃 올리고 뚜껑 덮습니다. 온도 1단부터 하고요. 팬 뚜껑이 뜨거워지고 한 1분 정도 기다려서 유리에 김서림이 없으면 2단으로 올려서 또 1분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3단에서도 김서림이 없습니다. 수분 확인 다 마치고요. 온도 완전히 내립니다. 팬이 식으면은요, 다시 또 온도를 F점으로 올려서 뚜껑 덮은 채로 잠재우기 3시간 하고 우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한 2분 지나서 이 잔에 따라봤습니다. 꽃도 예쁜데 잎이 참 예쁩니다. 네. 그리고 연두빛인데 참 맛이 참 좋습니다. 이거 꿀이 많은 꽃이라 그런가 굉장히 달콤하고 맛이 참 좋습니다. 색도 정말 예쁘고요. 연두빛이 납니다. 그리고 열매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번 올려놔 봤는데요. 열매도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. 뭐 생으로 한번 드셔도 좋고요. 살짝 데쳐서 뭐 고추장에 찍어 드셔도 좋고 아니면 방금주로 담가도 좋고요. 잎이라든가 뭐 열매, 꽃 하나 버릴 게 없는 게 바로 이 박주갈이입니다. 많은 효능이 있는 그리고 건강상 굉장히 많이 이익을 주는 박주갈이 꽃 잎도 괜찮습니다. 채취하셔서 꽃차를 만들어 보세요. 정말 맛이 좋습니다. 좋고 효능도 좋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